쥐! 덕진한 이야기에 먼저 시비를 걸었던 YZ 부족의 기지를 찾아내 박살낸 지덕!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어 YZ 본거지를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한다. 그러던 중 오일 케이블을 먹고 있는 신참 기우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, 여기도 바로 얘야. 나중에 올게. 양식하고 잘 크고 있어. 이쪽 순간이의 단계에도 포탑 좀 깔아놔야겠다. 아예 수확이 없던 건 아니었어. 어우, 험난한 여정이었다. 좋은 수확이었어. 쉬워서 먹어야지. 저기 설산 순간이의 단계 일단 포탑부터 깔아야겠다. 거기 라그에 있는 거를 회수해올까? 아니면 그거 그냥 계속 놔둘까? 회수해요. 회수해올게 그러면. 배식개들이 그냥 가만히 포탑 안 설치하고 그냥 놔뒀더니 안 되겠어. 주제를 모르네. 일단 포탑 다 회수했고 발전기 꺼. 포탑 한 몇 개씩 깔까? 다섯 개씩 깔자. 설산을 딱 다 하고 기순이. 기순이의 포탑 다섯 대 설치 완료. 철순이까지 날아가서 깔아야겠네. 가자, 철순이 살리러 가자. 자, 철순이 도착. 일단 철순이 이제 사용 가능해. 뭐 해볼 테면 해라지. 철순이 복구 작전 성공. 저 실망스러운 도에디의 모습은 뭐야? 뭐야, 저거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야, 아직 의자 있어. 잠깐만, 얘 딴 데 옮겨놓고 올게. 가자. 어? 그때도 여기 마지막에 와서 원소 파편 있어. 원소 있지 않았나? 오! 만들어졌다! 대박! 말구의 로이도 캐진 거 보면 157개 만들겠다.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설치하면은 마음에 좀 안정이 되겠지? 이렇게까지 포탑 설치하는 것도 나도 처음이다. 나이스. 잠깐만, 그냥 총알 충전. 여기 원소. 원소 9000개나? 아, 거의 다 만들었어. 아끼다 똥돼. 내일 또 구하면 돼, 원소. 오, 이게 색칠이 되면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네. 아, 요쪽 라인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, 어? 뭐야? 이렇게 하다가 죽는 각. 여기 뚫어도 여기 하나 더 있음. 여기가 더 많음. 아직 테크포탑 내일 더 지어야 함. 근데 일단은 중경포탑으로만 이렇게 임시로 깔아놓음. 여기 왼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어제 깐 거 이렇게 있고 이런 느낌으로다가, 그러면 여기를 못 뚫는다. 아까 그 일반 포탑 쳐맞아도 개 아픈데 이만큼을 쳐맞으면 대체 얼마나 아플까? 어마어마하게 교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안장 끼고 오는 거 아니 이상? 어중간한 애들은 절대 못 털어 진짜. 이거 털리면은 아, 거의 대형이구나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내가 추집했어야겠네. 추한 사람. 추. 추한 사람? 누구, 너? 왜 너 얘기를 해 갑자기? 나는 가을 추. 추남. 형은 다른 추. 추남. 쯔쯔쯔. 난 가을 남자. 가을냥. 무사해라 내일도. 자, 과연 집이 무사할지. 중국의 중심으로 접속. 어제 테크슈트 소리가 뭐 뻥 한번 나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소리 난 거 같고 무사하겠지? 아, 심장 쫄깃해. 아, 늦어. 자, 그럼 일단 오늘은 요 테크 검이랑 테크 방패를 열 겸 원소를 좀 구할 겸 해서 라그로 가서 라그 알파 보스전 재료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포탑 깔았어. 누구야 저거? 저 피해 막. 아, 뭐해 뭐해 뭐해. 어, 어, 씨발 새끼 뭐야? 저거 뭐야? 누구야? 위험하게 여기다 포탑을 쳐 깔아? 얘네 누구야? 어, 사람이다! 105레벨! 사다리 탁 올라간다, 지금. 호접비 부족. 오, 포탑 저 짓고 있네, 지금. 열심히. 지금 라그야? 뭐 깜짝이야. 지금 스피너 협곡에 누가 포탑 짓고 있어. 하하, 우리의 먹잇감이구만. 근데 좀 털기 빡셀 것 같아. 대포가 있잖아, 우리한테. 스피너 완료. 이제 틸라콜레어 가야겠다, 나는. 그. 사막이랑 레드우드에 많지? 어, 여기 순간이 등기가 숨겨져 있네, 라그에. 사막에. 어? 어, 뭐야? 순간이동계 왜 갑자기 부서져? 사람 있나? 에? 방금 부서졌어. 근처에 사람은 없고? 사람 없어. 한번 인베 볼게.
원소 파편 들어있을 것 같은데? 오 대박. 우와 원소 99개! 오! 오! 뭐지? 이건 뭐냐? 원소 99개 저장 하면 109개 있다 지금 일단. 오 일단 우리가 재물은 다 구했고 유물 구해야지 이제. 근데 유물이 크리스탈 아일랜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. 어 내가 저번에 보니까 크리스탈 아일랜드가 쉬워. 바로 가는 거야? 응 가자 바로 가자. 면역 기만 하늘군주 구해야 되거든? 하늘군주는 라그에서 먹는 건 되게 힘든데 여기선 쉽지. 그럼 하늘군주부터 한번 가볼래? 물 안에 있거든? 물 안에? 들어갔다 와봤어. 오? 찾았어? 진짜 그냥 아예 천하의 하늘군주가 그냥 바깥에 있네? 이렇게 먹기 쉬운데? 어 뭐야 이거? 왜 어? 벌집 소리 나는데? 맞아 꿀벌동굴이야 완전 신기해. 어 나 봐봐. 뭐야? 형 이거 완전 귀엽다. 근데 몸에 뭐 벌 달려있는 거. 난 꿀 먹을래. 헐 나도 꿀 빨래. 꿀 빨러 가자. 우와 그리핀이다. 오 그리핀 개 많아. 이거는 라그에서 테이밍 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. 어, 와이번 있어 저기. 에? 어 뭐야 어 야채 너 흑펠 되는데?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아 다행히 사람 피는 안 단다. 어 됐다 그물 좀 걸었어. 어 되네? 개 같은 거 나이스. 와 근데 되게 신비롭다 여기 내부. 와이번 둥지 빠르게 먹을게. 기만의 유물 먹었어. 개이독두 그럼 이제 끝이다. 재료 다 모았다. 라그 바로 갈 수 있겠다. 후딱 깨고 발 뻗고 집에 오자. 가자 라그로. 자 국물 넣습니다. 네 갑니다. 라그 알파 보스 테크검이랑 테크방패 열자. 유티 여깄다 탔어. 유티 일단 내려왔다. 아 버프 줘야 돼. 아 버프 줘 애들. 내가 얘네 죽일게. 아 빠르게. 너 부르모가 드물 보던. 딜코한테 맞았다가. 부르. 난 니꺼 옆에 있는 애들 처리하고 있어. 어우. 오케이. 나이스. 아, 나 디올포든 체력바 안 봤어. 큰일 날 뻔 했네, 진짜. 반티 내려왔다. 오자! 아, 탑이. 어, 불을 빨고. 어우, 불을 빨고. 와, 저 렉스 혼자 개다울 맞네. 그니까. 쟤 죽을 수도 있겠다. 어, 부르. 아, 못 나가, 애들이. 아, 나 죽었어! 불어먹어! 한 번만 내려와라, 제발. 한 번만. 옳지! 조져! 아, 밀당 오지네, 진짜. 그렇지, 죽여! 나이스! 테크 전등, 테크 검, 테크 방패.